데일리 브리핑. 네, 핵융합. 이 연방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핵융합 이 브레이크스루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핵융합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 이 문대원 박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우선 이 좀 생소한 뉴스일 수도 있는데 어떤 뉴스길래 이런 돌파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그 모닝뉴스에도 나왔는데 12월 13일에 연방정부가 발표를 했죠. 이거 뭐 획기적인 뉴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여기서 핵융합이라는 게 영어로 뉴클리어 퓨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연구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획기적인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뭐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제한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스루 뉴스가 된 건데요. 네. 이 에너지 장관이죠. 제니퍼 그랜홈이 이것은 역사적인 성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핵융합에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얼마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온 에너지가 더 양이 많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해서 넷 게인입니다. 집어넣은 양보다 나온 양이 더 많은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연구는 그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얘기라면 원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를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을 이걸 합쳐가지고 퓨전을 시키면 이러는 과정이 엄청난 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것보다 나온 얻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넷 게인이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 이런 그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이라는 게 이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것이 바로 그 태양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 네. 태양은 엄청난 열과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번에 흉내낸 건데 이 두 개의 원자, 이번 경우에는 수소, 하이드로젠을 두 개를 퓨즈 시키면서 합쳐지면서 더 큰 한 개의 원자가 되면서 이러는 과정에 뜨거운 이제 열이 에너지로 나오는 것인데 학창시절에 그 화학 원소 주율기소 periodic table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납니다. 거기서 네, 수해립의 봉탄지 이렇게 우리나라로 다 외웠던 기억이 아직 네, 저랑 똑같이 외우셨네요.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수해립의 봉탄지를 네, 외우셨어요? 그럼요. 네. 거기서 1번이 바로 수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하이드로존도 동위 원소 중에 아이소토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소는 수소지만 거기에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튜리움이라고 그러고 트리티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면 수소는 원래 거기 그 중성이 없고 이 하나만 있는데 중수소는 하나가 더 붙고 삼중수소는 세 개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을 하면 이걸 다 합쳐서 융합시키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참 재밌습니다. 물 한 컵에서 중수소를 얻어가지고 삼중수소를 더하면 여기서 얻은 에너지가 집 전체의 전기를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물 한 컵. 그러니까 네네. 이게 석탄 때워서 이 화력발전소에서 열내는 것보다 아주 작은 수소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 무한대로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인 거죠. 야, 말 그대로 무한동력이네요. 네.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핵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네. 아, 뉴클리어 범 핵폭탄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핵융합 뭐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이 핵융합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피폭돼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럴 수 있죠. 네네. 예.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가 핵 그러면 방사능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고 그러는데 네네. 사실 지금도 핵 발전소라는 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맞습니다.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곤 하는데 이 뒤에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 핵 발전과 이 핵융합은 또 다릅니다. 아하. 근데 이게 사실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한 100년도 넘는데 1920년에 아르더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이 태양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940년대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예.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이거를 개발한 게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유명하죠. 예, 예. 그거의 일부였고 또 이게 자가로 핵융합 방식을 하면서 바로 이 수소폭탄을 만드는 테스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소련에서도 이런 걸 좀 했었고 또 독일 뮌헨에 가면 지금도 핵 발전 이 박물관에 이 터커막이라는 핵 융합 부품이 아직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융합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다가 관심사가 점점 멀어졌었는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요. 또 아무래도 이 화석에서 떼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에너지는 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이런 그렇죠.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199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이 핵융합이 미래 에너지로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과학자들은 결국 이 아주 높은 고온의 뜨거운 온도로 이것을 가해서 융합을 시키면 여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봐왔는데 이번에 이런 브레이크루 뉴스까지 이어진 것이죠. 네, 아니 그 아무래도 핵융합을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까, 박사님? 네,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핵융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핵발전을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핵발전이라고 그러면 흔히 들어보신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이 이제 핵분열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예. 이건 융합이 아니고 분열이 정반대예요. 퓨전이 아니고 피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무거운 요소죠. 이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그 하이드로젠 같지 않고 무거운 요소인데 이것이 분열을 일어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 핵융합은 수소나 그 다음 번호가 또 헬륨이지 않습니까? 2번이. 예. 이런 가벼운 요소를 융합해서 엄청난 양을 뿜어내는 것인데 그 대신 이 핵융합하고 핵발전의 차이가 또 있는데요. 핵발전을 하고 나면 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핵융합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맞아요.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인류는 이 핵융합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태양에서 빛이 일어나고 이런 게 바로 핵융합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가 이런 핵융합을 발전시켜서 이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래서 여기 별명이 붙은 게 인공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보시면 수소를 1kg을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나온 에너지가 석탄 8톤을 이용해서 한 거랑 똑같다니까 8000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수소를 묶어서 다시 융합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난 양이 나오고 예. 또 뭐 핵폐기물도 나오지 않으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왜 그 수소 차량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네. 말고 수소 차량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수소 차량 저는 그 물을 이용해서 뭐 수소를 가지고서 차량을 움직이게 한다 그랬을 때 물을 과연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 한 컵으로도 수소 차량이 충분히 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그 도요타 자동차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나는데 무라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예. 그 무라이라는 차가 수소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무라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성공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한 것 같다라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번에 미국이 사용한 것은 네. 정말 이 아주 고강도의 에너지를 그 레이저를 이용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레이저 핵 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은 아무래도 제일 큰 나라고 돈도 많은 나라라 그런지 이거 하는데 건설에만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동안 이걸 지었고요. 비용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었고 이걸 또 매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도 웬만한 국가의 재정을 넘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금속 용기 안에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넣고 이 레이저를 192개가 쏴댑니다. 아주 최고 강도로 쏘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전기량은 500테라와트라 그러는데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500테라와트요? 500테라와트. 이거는 미국 전국에 한 번에 사용하는 순간 그 전력의 1000배라고 하니까 뭐 어마 상상도 안 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안에 압력이, 높은 압력이 생기면서 내부 수소들이 이제 압축이 되면서 융합이 되는 건데 이번에 연구팀이 내놓은 숫자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집어넣고 융합시키는 데 들어간 에너지가
2.05 메가줄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위가 줄인데 2.05가 들어가고 이렇게 융합으로 얻어낸 에너지는 3.14를 얻어내서 한 배 반을 얻었다는 이 넷게인을 부르짖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정리를 해보면 핵융합, 이 물 한 컵에 석탄 8톤, 뭐 핵 폐기물도 없고 무한 동력이고 뭐 태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데 네. 자, 이것이 상업화되기 전까지 제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래도 이왕은 저희보다 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건 물론 첫 걸음이다 그래요. 그 첫 걸음만 예. 앞으로 수많은 추가 연구와 여러 과정이 필수고 이 수년 더 나가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번에 뭐 3.14 메가줄을 얻어냈지만은 이런 걸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도 알아내야 될 것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경비도 감소시켜서 상업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돼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온 에너지를 다 모아서 지금 전기 전력망 같은 데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이런 방법들이 다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다음 세대들 정도 가서는 에너지 걱정이 없이 무한대로 무제한 친환경을 에너지 시대를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가 막힌 성취라고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이 더 바빠질 텐데 이 동시에 많은 걸림돌이나 허들도 있을 것이고 추가의 돌파구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중간중간에 또 실망, 후퇴 이런 셋백들도 줄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도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두 번의 성공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의 성공이 여덟 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네. 예, 기대해봐야죠. 무한동력을 네. 보는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였습니다.